나도 쉐이크를 좀 준비를 했어요.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태도 씨, 뭐 먹으라는지 네. 우리가 알고나 먹읍시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보라색 양배추 같은 것은 네. 안토시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어, 이게 이제 뭐 먹어 들은 거예요? 아, 우리 다 줘? 아, 좋아 보이네. 조금씩만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아니 근데 다 안 갈아졌나 봐. 이 파란색이 뭐예요, 언니? 네? 초록색 이게 뭐예요? 초록색 다시마 미역? 미역이라고? 여기는 다시마 어머니, 미역 같아요. 이 비린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요.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. 일단 보라색은 먹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웬만하면 이게 시도를 해보겠는데 이게 네. 냄새가 어 이게 드셔보시고 어머님이 만드신 거랑 맛이 비슷하시죠. 어떠세요?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은데요? 에? 이게 괜찮다고요? 네. 해조류 맛도 나고 그냥 네. 이상한 거예요. 해조류 맛이랑 닭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린내만 없으면 먹을만 하네. 먹을만 해요. 하루 뭐 한 컵 정도는 먹어요. 물을 마셔요. 아니 이게 비리게 느껴질수록 일반 음수록 일반 음식에 많이 노출되겠다는 거예요. 아니 저도 그때 간도 이거를... 안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이거는 그냥 이거를 제가, 따로 주세요. 따로 먹으면 제가 웬만하면 저 방송이라 진짜 뭐 먹을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미역에다 닭가슴살을 싸서 먹는 게 낫죠.